우리나라에서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담은 이야기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이른바 분단 영화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영화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김인남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이념이 지배했던 1960년대 분단 영화들은 관제, 반공 영화 일색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명확하게 선과 악, 이분법으로 그려졌습니다. 군부 정권의 문화 탄압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화는 그 시대의 이제 거울이죠. 암울하면 암울했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으면 또 희망적인 모습.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분단 영화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전혀 다른 인격을 갖고 있어요. 영화 슈리와 공동경비구역 JSA는 남북관계를 연인과 형제로 접근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광석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니? 두 영화 모두 30억 원을 넘는 제작비에 관객 수 600만 명 안팎을 기록하며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다른 상상을 허용하지 않았던 시대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천만 관객 시대를 연 것도 분단 영화입니다. 인권을 저당 잡힌 채 살인병기로 길러진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실미도. 전쟁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형제의 비극을 다룬 태극기 휘날리며. 두 영화는 2004년 잇따라 천만 관객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헐리우드 흉내내거나 헐리우드에서 꾸며내지 못하는 스토리라인. 한국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얘기 구조 위에. 이후 스포츠 남북 단일팀, 이산, 탈북 등 소재는 더욱 다양해졌고 북핵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선과 인식도 남북을 넘어 국제관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원인이 이 내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분단 문제나 이런 게 단순히 민족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스크린 위에는 분단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분단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한국 영화의 화두입니다. SBS 김희남입니다.